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독거노인과 건설 현장 근로자, 이동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폭염 종합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합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76세 독거노인 하삼길 씨. 전화와 방문 관리를 통해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안내받고 혹서기 용품들을 지급받습니다. 홀로 폭염과 싸워야 했지만 경기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만나면서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더운 날씨 이거 어서 너무 다 이거 어서 다 이게 이래지고 특히 우리 관리자 선생님도 어서 뭘 매일 가서 전화해주고 너무도 행복해요. 이렇게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되는 등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기도가 폭염 종합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노숙인, 건설 현장을 비롯한 야외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이 집중 관리 대상. 취약노인과 건강 취약계층에겐 방문 건강 관리와 함께 혹서기 용품을 제공하고 폭염 대비 행동 요령과 예방 수칙을 안내합니다. 또한 노숙인 상시 보호 체계를 구축해 거리 노숙인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응급 의약품과 식수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합니다. 건설 현장을 비롯한 야외 근로자 보호를 위해선 무더위 휴식 시간제 운영과 예찰 활동을 하고 무더위 쉼터 등 휴게 공간을 마련하며 노동자 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무더위 쉼터 및 폭염 정감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내실에는 운영이 될수 있도록 하고 폭염 상황 관리 전담반 및 재난 안전 대책 부부를 구성 운영하여 선제적 대응 체계를 확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 경기도 청사와 산하 공공기관 총 70여 곳에 냉방기와 생수 등을 갖춘 이동 노동자 쉼터를 조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